하시고 싶으신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휘자, 제가 지휘를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잘렸어요, 제가. 네, 그래갖고 지휘를 못하고, 그래도 난좀 뭔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휘자, 새로 지휘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과 우리 콩가, 잘난 척하는 콩가 연주자 한 분이 이제 차차차 리듬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원, 투, 원, 투, 쏘. 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려니까 몸이 막 건질건질거리는 거예요. 심심해서. 아, 제가 뭔가를 또 이제 하려고 또 이렇게 낑가들었습니다. 네. 자, 이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혹시 이 악기의 이름 아시는 분? 이거 외계인이 아니고요. 생긴 건 외계인 같이 생겼는데, 이 악기의 이름은 기로라고 합니다. 기로. 예, 기로. 외국에 가면요, 박 아시죠? 박. 박이 열리는데 이렇게 생긴 박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박이 이렇게 익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되면 꼭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좀 뭐 짧게 더 볼록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되면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속 안을 잘 긁어내고 그다음에 뭐 구멍을 뚫기도 하고 좀 작으면 안 뚫고 그냥 잡기도 해요. 그리고 안에 속을 잘 긁어내고 여기에 칼로 흠집을 이렇게 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무 막대기로 긁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기로입니다. 기로. 예, 기로는 이름 뭐라고? 기로. 들려?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기로. 예, 기로입니다. 기로. 예. 이 기로는 연주를 이렇게 긁어서. 그리고 한쪽은 이 구멍을 내고 한쪽은 닫아놓고 연주하는데 구멍이 뚫린 쪽을 이제 하늘 쪽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자꾸 밑으로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위로 소리를 보내는 게 왜 그렇게 하나요? 밑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분들이 1500년, 2000년 정도 최소한 이 음악, 이 악기를 수백 년 이상 연주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음악에 가장 잘 소리가 조화가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네. 얘는 스크래치, 긁어서 소리를. 보시면 이제 같이 이제 낑겨서 연주를 할 겁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그렇지만 얘는 이제 긁어서 연주해 주는 악기.